예, 계속 이어서 매입 거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입니다. 공장 직원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할 소형 승용차 1500cc를 2천만 원에 현대자동차로부터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해당되는 승용차는 승용차의 cc가 1500cc이므로 불공입니다. 불공.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거죠. 공제가 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원래 부가세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내용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매입에 54번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54번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될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소형 승용차라고 넣으시고요. 자, 금액은 2천만 원. 세금계산서니까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을 넣으시고 그러면 곱하기 10% 부가세가 나오고요. 현대라고 쳐서 현대자동차를 넣습니다. 전자라는 열을 하시고 불공제 사유에 보면 공제가 되지 않는 품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3번이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 여기서 그 비영업용은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이 아닌 이런 뜻이고요. 영업용이 아닌 그 승용차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는 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앞에 이론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요. 세법에서 영업용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용, 업무용이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고 해당되는 그 승용차가 해당되는 승용차가 그 상품이 돼가지고요. 상품이 돼서 그 승용차로 영업 활동을 하는 겁니다. 즉, 그 업종을 외우시면 되는데, 운수업의 승용차, 자동차 판매업의 승용차, 자동차 임대업의 승용차, 운전학원의 승용차, 무인경비업 출동 차량의 승용차가 영업용에 사용하는 승용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업종이 아니면 다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 회사는 이제 제조, 그 다음에 도매, 소매업을 하는 그런 회사이므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그럼 회계 처리해 보면 혼합.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고요.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포함해서 해당되는 그 차량 운반구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7월 2일입니다. 임원용 승용차 3800cc. 승용차의 cc는 1000cc 이하는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승용차를 다른 말로 하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가 공제되는 겁니다.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가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차는 이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800cc 이거 현대자동차에서 사온 거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제되지 않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비영업용이죠. 부가세 포함돼서 써줬네요. 4400만 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자료 입력하실 때 부가세 빼서 입력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이므로. 그럴 때 나누기 1.1을 합니다. 숫자가 복잡할 거에 대비해서 나누기 1.1 하면 부가세 뺀 공급가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2개월 할부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고, 취득세 등 460만 원은 주식회사 동业로부터 수취한 자기압수수료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4천만 원 넣으시고. 전자라는 열을 하고요.
자, 불공지 사유 앞에 거하고 똑같이 3번. 자, 붕괴 혼합 3번 해주고, 예. 차량 운반구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고요. 공제가 안 되므로 여기 하단에 취득세 등 460을 둬야 되므로 4,400에 460을 더하면 4,860입니다. 대변의 미지급금은 4,400이고요. 할부라고 그랬으니까 대변의 자기합수표는 현금입니다. 자기합수표는 동일부터 수취한 것인데요. 이 현금이란 계정이 채권이 아니므로 동일로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 보실 때그 채권채무의 거래처가 예. 상단에 입력된 거래처가 하단하고 틀리면 그럴 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보실 때는. 그리고 상단에 있는 공급처는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물론 출제자가 거래처를 입력하지 말아라. 이제 그럴 때 빼고는 무조건 입력하시는 겁니다. 예, 3번 보겠습니다. 7월 3일입니다. 예, 대표이사 업무용 소형승용차 3300cc의 주차권을 빌딩 소유주 주식회사 한신바이오로부터 5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차량 유지비로 처리할 것. 회사 업무용 차를 주차하는 그건 주차권이므로 차량 유지비로 처리합니다. 아, 그 출장 가서 주차한 거는요, 그 여비교통비로 또 처리해요. 자, 이번 문제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유지비용이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취득, 구입, 그 다음에 임차, 유지 다 공제 안 돼요. 예, 개별 서비스가 과세되는 승용차, 즉 비영업용 승용차. 사유 똑같이 3번이고요. 분괴는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고, 대피해서 업무용이니까 차량 유지비,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공제 안 되므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차량 유지비 현금이죠. 4번 보겠습니다. 7월 4일 매출거래처의 신규 지점 개업을 축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성유통으로부터 선물 세트를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50만 원은 당사의 환급은행 계좌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좌수표는 당좌의 금이고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이게 이제 접대할 물건이니까 선물 세트, 예,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접대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해당되는 물건이 공제가 안될 때, 그럴 때 불공 사용합니다. 면세편에서도 이 유사한 거 나왔죠? 매출 거래처에 줄 물건을 사오고, 예, 계산서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는 계산서였죠?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는 부가세가 올해부터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요. 불공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금 계산서를 받고 그 물건이 접대한 물건이면 그럴 때가 불공인 겁니다. 불공지 사유 접대비 4번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혼합에 가셔서 접대비 판매 관리비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하단에 계속 추가해서 당좌예금 50만 원 미지급금 60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출판사업부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우정으로부터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전액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당사에서는 출판사업부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고 있다. 당사는 과세 면세를 이제 겸용하는 이제 그런 회사가 되겠죠. 예. 자, 면세사업에 쓸 목적으로 기계를 사온 것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관련된 걸 공제를 받고 있지 않죠? 그래서 면세사업 관련된 부분이므로 불공 처리가 됩니다. 중간에 불공제 사유에서 면세사업 관련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품계 혼합하시고 기계장치 미지급금 외상의 이름은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온 물건이 기계이므로 재고자산이 아닌 걸 사오면 외상의 이름은 미지급금 처리하는 거죠. 자, 7월 6일입니다. 본사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후 토지의 정지 비용과 구 건물 철거와 관련한 비용으로 동명정밀 주식회사에 3,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지금 해당되는 내용은 땅을 사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목표인데 그 토지 위에 이제 건물이 있는 거 이제 철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토지 정지 비용과 철거 비용은 토지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직접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는 면세고요. 이 회계 처리할 때이 토지 정지 비용과 그 철거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토지로 처리되므로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이게 면세거든요. 그래서 토지로 회계 처리되는 것들은 다 불공 처리가 되겠습니다. 3,200만 원 넣으시고 동명정밀주 그다음에 여 사유에서 토지로 처리하는 거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입니다. 6번 분계 혼합 계정과목 토지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찾고 계속 풀겠습니다. 자, 8월 1일입니다. 1번 하이리빙으로부터 수입한 공장용 기계 부품과 관련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금일전액 보통예금세 납부하였다.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요, 그게 공제가 되는 물건이라면 55번 수입으로 입력합니다. 이번 문제는 55번 수입입니다. 수입 세금계산서를 받아도요, 공제가 안 되는 거라면 앞에 54번에 그 불공 있죠? 54번 불공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공제가 안 되면 수입이라 할지라도. 즉, 불공은요,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공제가 안 되는 거는 다 불공으로 입력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공제가 된다 그러면 51번 과세고, 그게 수입 세금계산서다 그러면 55번 수입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사온 물건은 기계 부품이죠. 이렇게 넣으시고 공급가액의 1,550만 원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고 공급처 명의의 하이리빙을 넣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세관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천세관이 들어갑니다. 인천세관이. 전자란에 여하시고 부가가치세는 금일 전액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라고 돼 있고요. 세금계산서를 이제 받게 되면 부가세하고 그다음에 혹시 관세가 있다면 관세를 납부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통관의 절차상 사온 그 물건 재화에 대해서는요. 일반 점표에다가 일반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게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해당되는 그 재화를 미착품으로 일반 점표에다 잡았다가 이게 도착하면 해당되는 재화로 바꿉니다. 그걸 일반 점표에다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세금계산서가 이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자료에는 해당되는 그 재화에 관련된 회계 처리는 하지 않고요. 세금계산서 받을 때 부가세하고 관세에 납부함으로 그 부분만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걸 고려해서 분기에서요. 제가 이거 이제 보통 예금에 납부했다니까 3번 혼합을 해볼게요. 혼합을 하면 부가세만 뜨고 있습니다. 부가세 대금만 뜨잖아요. 부가세는 공개 받는 거니까 부가세 대금이 뜨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뜬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정리해 볼까요? 공개받을 수 있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수입으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행하므로 공급처명에는 세관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할 내용은 부가세하고 관세만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2일입니다. 2번. 캐나다의 마틸로부터 온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550만원 교부받았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입력하실 때 부가세 빼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나누기 1.1 하면 된다고 그랬죠?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합해서 90만원. 자, 그러면 부가세가 50이니까 관세는 40이 되겠네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재료의 공급가액은 회계처리하지 않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하기로 한다. 자, 이 내용이죠, 이 내용. 자, 그러면 수입. 네, 세금계산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사온 물건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500, 그 다음에 공급처명의 세관, 전자란에 여. 자, 분기에는 혼합. 혼합으로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관세 처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대금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이 관세 부분은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원재료,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현금, 이렇게 돼야 되죠. 현금으로 전액 지급했다고 해서 1번 현금을 하면, 상단에 있는 그 부가세 50만원과 하단에 부가세 50만원 일치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엔터 치면 넘어가 버리거든요. 예. 이게 추가로 더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혼합으로 하셔야지, 예, 관세에 관련된 계정 과목, 원재료를 처리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입니다. 판촉 부서에서 주식회사 삼정기획에 제품 홍보를 위한 계약금 44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다는 말은 카드 전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럴 때 매입액 하과 57번을 입력합니다. 부가세가 과세된 영수증, 즉 유형으로 말하면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으시면 부가세가 분리됩니다. 공급가액란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440. 거래처 삼정기획 넣으시고요. 유형에 카자가 들어간 걸 선택을 하시면 중간에 카드사를 고르라고 나옵니다. 카자가 들어간 걸 선택하면, 네, 카드사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할 때 신용카드고 계약금이므로 미지급금 처리되거든요. 유형에 카자가 들어간 걸로 선택이 되고, 회계 처리할 내용이 미수금, 매출에서는, 매입에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되면 4번 카드가 가장 빠릅니다. 4번 카드 하면 매입에서는 미지급금, 매출에서는 미수금이 찍혀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카드사를 끌고 내려옵니다. 거래처에 입력이 돼 있죠. 그럼 우리는 그게 맞으니까 내버려 두고요. 밑에 계약금만 선급금으로 바꾸면 되죠. 계약금은 매입과 관련된 것이면 이제 선급금이잖아요. 매출하고 관계되면 선수금. 그렇게 해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른 분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카드는 이런 경우에 추천을 합니다. 예. 유형이 카로 시작되고 계정과 목이 미수금, 미지급금일 때 4번 카드 하면 빠른 입력이 가능하다. 그럴 때이 카드 4번 카드가 그 입력 방법에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럼 2번 보겠습니다. 8월 10일 당사 공장에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강남 주유소에서 휘발유 110만 원 공급 대가.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하고 같은 말입니다. 구입하면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거 계정 과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휘발유는 기계 성능을 시운전하기 위해서 사온 것이므로 유형자산 편에서 나온 내용에 의거하면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 이 부분 기계장치로 처리가 돼야 되죠. 해당되는 자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부대비용, 재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취득공과에 가산한다. 그래서 휘발유는 기계장치로 처리하겠습니다. 카드 결제했고 나머지 받은 건 없잖아요. 카드 전표만 받았을 때 카과입니다. 카과. 공급가액에 110만 원 넣으시면 부가세가 분리되고요. 카드사를 중간에서 고르시고 이번에 붕괴 미지급금 처리할 거니까 4번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계장치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예. 3번 보겠습니다. 8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주식회사 지담에서 공장 생산직 직원들의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교육훈련비로 880만 원 공급대가라고 되어 있네요. 예,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예.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대로. 중간에 카드사 고르고 4번 카드하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공장 생산직 직원이니까 제조원가의 교육훈련비 525번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식당에서 사용할 쌀을 주식회사 쌀쌀 유통에서 구입하고 날짜는 9월 1일입니다. 대금 30만 원은 법인카드, 국민카드로 지급했다. 사내 식당은 야근하는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쌀은 면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카드 전표에 부가세는 면제됐기 때문에 없어요. 자, 그럴 때 카면으로 넣습니다. 카면. 카드 면세. 58번입니다. 부가세가 면제된 것이므로 부가세는 나타나지 않고요. 자, 카드니까 유형이 카드잖아요. 예. 카자로 시작된 유형 카드사 골라야 돼요. 자, 회계 처리 미지급금을 할 겁니다. 미지급금을 할 것이므로 분기에 4번. 그 다음에 쌀의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생산직 직원 그 식당 운영하는 쌀이므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2일 보겠습니다. 포세구역에 있는 온재료 운반에 따른 운반대금 55만 원 부가세 포함 갑을상사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죠. 부가세 과세된 거고 운반대금은 이럴 때 현과입니다. 61번. 운반대금의 계정과목이 중요한데요. 온재료 운반에 따른 운반대금이고 온재료는 이제 매입하는 것이니까 매입하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은 운반비가 아니라 온재료가 되겠어요. 운반비는 상품 제품 판매할 때 우리가 그 판매를 위해서 부담한 운임의 운반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가세 포함해서 내야 되는 겁니다. 건별, 카과, 효과, 부가세 포함해서 넣거든요. 이번이 효과이므로 부가세 포함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분리되고요. 자, 분개 혼합하시고 대변에 줄 바꿔서 보통의 금만 추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온제로는 바꾸지 않는 것이고요. 예, 통장으로 돈을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끔씩 그거 물어보셔서, 예, 당연한 거죠. 9월 3일 3번 보겠습니다. 공장 생산 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주식회사 삼성 컴퓨터에서 구입하고 대금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은 다른 말로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을 발급받았다. 발행받았다. 지출 증빙용을 사업자는 받아야 돼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러면 컴퓨터니까 비품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받았으므로 현과입니다. 현금 영수증 받았다는 그 지문을 확인하고 현과를 선택하세요. 어떤 분은 이제 물건을 사고 현금 주면 무조건 그 영수증이 이제 현금 영수증인지 아는데, 영수증을 받았다 만약 그러면 그건 현금 영수증 아닙니다.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지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 지문에 현금 영수증 받았다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현금 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을 받으면 그냥 영수증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거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부가세 포함해서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20. 그럼 부가세 분리됩니다. 건별, 카과, 현과 좀 외우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건별, 카과, 현과. 자, 분개는 1번 현금으로 하시면 가장 빠르겠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해서 대변에 현금 쳐서 넣어도 분개만 맞으면 되는 것이므로 정답 똑같이 인정됩니다. 근데 입력 속도가 좀 느리죠. 9월 4일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는 사무실 사용 목적으로 임차할 건물을 서현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중개수수료 55만 원 부가세 포함, 보통 예금에서 이체험과 동시에 서현상사 주식회사로부터 현금 영수증 수취하였다.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과하죠? 자, 그대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넣으시고요. 자, 분개는 혼합하시고 수수료, 중개 수수료 이름은 수수료 비용, 판관비로 하시고 영업부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입니다. 영업관리부 사무실 신문 구독료 5만 원을 진자신문에 현금 결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자, 이번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신문 구독료죠? 부가세가 면제된 면세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경우 62번 현면을 선택합니다. 부가세가 면제됐으므로 부가세가 안 뜨는 것이고요. 분개는 1번으로 하시고 신문 구독료 이름은 도서인쇄비입니다. 영업관리부니까 판관비에 도서인쇄비 826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면세하고 관련해서 면세하고 관련해서요. 예, 현금영수증 받았다라고 하면 현면입니다. 그런데 계산서 받았다 그러면은 면세요, 면세. 계산서 받으면 카드전표 받았다 그러면 카면입니다. 증명서류를 잘 보시고 회계 처리하시는 겁니다. 자, 이상 매입과 매출 관련되어 있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부한 유형별로 예,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그 유형별로 학습하는 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